자, 이런 수정 작업들은 양산 쪽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만 만들어가지고는 안 맞아. 이거 테이블이 엄청 넓은데 하나 만들고 문 열고 닫고 여닫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카피를 그냥 대충 했는데, 첫 번째는 공고 교환 명령이라든지 H 값은 나와야 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만 형성이 되면 되느냐? 이 값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 값도 같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컨트롤 C를 해서 여기 Z 다음에 컨트롤 V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명령을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다가 꼭 집어 넣어줘야 돼. 쭉 가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다가도 컨트롤 V 해줘야 되겠고요. 여기다가도 컨트롤 V를 해야 되겠지. 여기다가도 컨트롤 V를 해야 되겠고, 여기다가도 컨트롤 V를 해야 되겠지. 여기다가도 컨트롤 V.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들은 지워버리면 되겠죠. 드레트 삭제. 아직 M05를 한 번도 안 넣었기 때문에, 아, 넣었구나. M03 필요하게. M05를 지워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도 지워버리죠. 아니, 일단 놔두고. 지우고, 얘도 지우고. 사이에는 M05가 안 나오게 계속 돌아간 상태에 작업하면 되죠. 멈출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여기도 M05 지우고. 지금 캠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프로그램 생성했다 하더라도 방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들은 여러분들 할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는 보고 수정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되는 거죠. 여기도 지우고, 얘도 삭제. 쭉 가서 여기도 지우고, 얘도 삭제. 그리고 여기도 지우고, 얘도 삭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어잉? 아, 55 크기에 없구나. 그러면 여기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G 55 넣어주고, G55 넣어주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G56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G57 넣어주고, 여기다가는 G58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G59 넣어주고 하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워크자 표계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야 그 위치에 작업하니까. 자, 이렇게 하면 수정이 되는 거지. 그죠?